미국 FOMC의 회의 결과, 그리고 파월의 대국민 담화? 네, 그런 게좀 있었죠. 과연 어떤 내용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SK증권의 신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아주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저 인사드립니다. 산풀에 처음 오셨고, 네, 그죠?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이렇게 와주신 것만 해도. 우리 일단 FOMC 뭐 결과가 나왔는데 뭐 뉴스삼 시간에 브리핑을 좀 해드리긴 했는데 전문가의 저 뷰로 또 봐야죠. 네, 과거로 좀 돌아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데이터 디펜던트.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물가와 고용이 되겠는데, 물가는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는 연준의 판단이 더 옳았다라는 인식을 조금 네. 더 이제 시장의 지지를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고용은 좀 새로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일자리 복귀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까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이제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은 경제 회복의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부각이 되고 지금은 조금 다소 주춤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완화적으로 간다, 우리는. 그게 근데 핵심이에요. 성명문에는 조금 다른 결이 나왔죠? 네. 일단 그 최근 지난 어제죠. 수정 경제 전망 IMF에서 7.0%로 6월 FOMC에서 상향한 7.0%와 동일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 점들은 여전히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특히나 기저효과가 이제 올해 반영이 되면은 내년에도 이제 부정적으로 좀 반영이 될수 있는데 내년도 전망치들은 계속 좋았었어요.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견도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IMF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역 간 차별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미국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이제 선진국이 5% 후반까지 올라오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의 견인차 역할을 더할 것이다라고 지금 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같은 거의 효과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의 비포 앤 애프터를 보게 되면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률 격차가 2에서 3%포인트 정도 났는데 이번 흐름을 보면은 1% 이내로 좁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진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고 선진국 중에서는 뭐 누구나 잘 알다시피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경제 회복이 지원까지 계속해서 통화 정책을 하겠다. 테이퍼링의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라고 한 것은 좀더 안심하고 경제 회복과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좀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고용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글쎄요. 또 워낙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 트렌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세적인 일자리의 창출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년 동안 그 코로나가 터지고 약 2개월 동안 2,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가 약 지금 1,700 만개 중반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네. 한 75%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특히나 올해 상반기, 특히 2분기부터 우리가 우려를 하기 시작한 것은 고용시장의 회복력이 연말과 연초 대비해서는 다소 약화됐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러면 하반기 어느 정도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의 일자리는 다 회복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는 결국엔 미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그잡 오프닝 그러니까 구인 공고가 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내려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월 중순에 40만 건 이하로 내려갔다가 지난주에 다시 41.9만 건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고용시장에 대한 참가를 할지 말지 이제 고민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참가를 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일자리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는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도 한 1년 정도 이후에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은 금리 인상의 시점과 엮일 것이고 물가의 일시적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의 판단은 조금 더 테이퍼링과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보면은 MBS를 먼저 하는 것도 가능성을 배제한 발언도 있었고 네. 또 지금 신월 위원께서 얘기한 고용이 확실해질 때까지 뭐 이런 류의 이제 뉘앙스를 봤을 때 논의는 하나 네. 테이퍼링의 리얼 시기는 조금 더 뒤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논의의 장은 올라온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언제 게임이라고 하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아직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예. 올려는 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MBS 매입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다수의 위원들이 지지하지 않았다. 뭐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MBS 매입의 축소가 필요한 점은 미국 주택 시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올라서. 네, 저는 그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금융 위기 전, 그러니까 97년부터 07년도와 이번 코로나가 터지기 전 09년부터 19년간의 증시 시총과 주택 시장의 주택 가격의 상승 폭이 완연하게 다릅니다. 아, 주식이 훨씬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 글로벌 금융위기는 잘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문제로부터 이제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는 이제 97년부터 07년까지는 미국 주택가격이 약 100% 이상 올랐고 증시 시총은 90%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아, 주택가격이 더 올랐습니까? 네, 그게 이제 워낙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97년도 너무 많이 빠졌을 때. 그랬다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버블이 아무래도 조금 끼었었던 것으로 네.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터졌고 뭐 지표들도 다양하게 네. 있습니다만은 일단 가격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 당시에 많이 올랐던 게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상당히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네. 09년부터 19년은 아예 다릅니다. 응. 증시는 약 89% 정도 올랐는데 네. 주택가격은 50%가 채 안 올랐어요. 아. 매우 완만하게 올랐고 네. 19년도에 한창 얘기가 나왔던 것은 미국 20대 대도시에 한정되어 있었던 얘기였습니다. 주변부는 가격이 오르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격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약 1년 정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이번에는 정책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증시만 하더라도 뭐 작년 그 3월부터 한 6월 정도까지만 좀 힘들었지 빠르게 회복을 하고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고 네. 주택 가격은 그동안 못 올랐으니까 그동안에 못 올랐던 지역 대도시를 제외한 기타 도시들에서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단지 MBS를 매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르니 매입을 양을 줄여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좀 동조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그 연준 의사 저 결정자들도 집값의 상승세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유동성에 의한 것도 있지만 자산 간의 상승률에 갭 메우기 정도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이 데이터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뭐 과거 이제 정책 당국자의 고민은 여기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상당히 어려운 연준도 매우 어려웠고 그 당시에 네. 뭐 ECB나 다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정책이 되게 성공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결국에 유동성을 막대하게 공급을 하고 시간을 번 다음에 재정 정책으로 정부 부채를 동원해서 취약계층들을 지원하는 그런 패턴으로 갔었는데요. 성공적인 정책에서 정책을 전환할 때 고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 성공적으로 이때까지 끌어왔는데 괜히 정책을 전환을 급격하게 했다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되면 그 부담감을 사실 먼저 액션을 취하는 것은 통화당국인데 본인이 독박 쓴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이해가 돼요. 제롬 파월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2008년도 금융위기하고 2020년 팬데믹 위기인데 미국 경제라는 측면에서 이런 엄청난 위기를 10년 어간에 두 번 맞은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은 훨씬 더 조심스럽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걸 진짜 잘못 건드려가지고 텐트럼이 오거나 하드랜딩 해버리면 본인이 그거 다 이게 여태까지 벤버넌키 때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다 그냥 뒤집어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우리 신의원께서는 테이퍼링을 언제부터 할 것 같습니다. 일단 8월 잭슨홀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잭슨홀은 좀 어려웠고 9월 FOMC가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예. 일단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예. 생산자 물가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정상화로 인해서 공급 병목 현상이 해소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다시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연될 거다. 그러면 결국 물가 상승 압력으로 좀 전이될 수밖에 없는데 과거 흐름을 살펴보니까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스프레드가 약 4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네. 연준의 정책 전환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례가 93에서 95년이 있었고요. 05년에서 07년이 있었고 네. 그리고 최근에 11년에서 14년 네, QE하고 테이퍼링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91에서 93은 소비자 물가가 조금 생산자 물가보다는 소비자 물가의 영향이 좀 컸었던 것 같고요. 최근 이제 두 번이 생산자 물가가 워낙 변동성이 심한데 예. 좀 소비자 물가에 따라붙다 보니까 이 부분을 연준이 기저효과나 변동성이 있는 것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네. 안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다.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번 사실 코로나 이 보건 위생적 이벤트를 우리가 다 누구나 처음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모르는데 어찌됐든 생산자 물가가 올라오고 네. 이게 코스트 푸시 인플레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연준의 액션을 아예 안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오늘도 말씀하셨다시피 1970년대와 같은 급격한 인플레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정부 부채를 풀었을 때 그 이후에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오는 것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약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AIT를 이미 작년에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버리지를 한다라는 거는 모수를 지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은 길게 쫙 가져간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뭐 보고 생각하겠다라는 건데 평균 일단, 물가 관리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오는 걸 보면은 테이퍼링 정도는 시그널은 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시점은 조금 더 간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로 뭐 좀 네.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왜냐하면 네. 저는 이제 항상 우리 시청자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청자분들이 지금 약간 관심이 떠나고 있어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일단 뭐 테이퍼링 알겠다. 중요한 건 테이퍼링 언제 할 거냐는 거잖아요. 근데 대략 이제 지금 9월 정도 지금 이제 얘기가 해주신 게 우리 신월 연구원께서 얘기해 준 게 9월 정도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아니 저는 조금 더 딜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지금 중요한 건 신월. 아니까. 예. 이게 정확히 9월. 9월에 얘기를 하고. 9월에 얘기하고. 연말이나 연말 정도를 일단 태핑을 할 것처럼 하면서 네? 시점은 조금 더 딜레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 시기가 이제 중요하니까. 내년 초 정도가. 네. 그때 그럼 세팅을 우리는 이제 맞춰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받는 영향을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일단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먼저 좀 조기 정상한다 뭐 이렇게 지금 먼저 우리는 선발을 친 거죠 선방을.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그 배경도 좀 알려주시고 그럼 네. 이제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되냐. 이제 그렇게 한번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정프로네. 왜요? 역시 정프로야. 그렇게 가야 됩니다. 대표님. 네, 자 그렇게 해서 네. 우리 한국은행 한국 얘기로 좀 한번 가봐요 우리. 네. 한국은행과 주요국 네. 중앙은행의 괴리 현상이 가장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IMF가 우리 경제 성장률 이번에 4% 초반대로 올렸거든요. 네. 한국은행 4.0 계속 유지하면서 이주열 총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감염병에 대한 경제 주체의 학습 효과가 높아졌다. 그 말인즉슨 이렇게 코로나 다시 재확산돼도 성장 경로는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는 금융 불균형이 누적이 되었고 지난 6월 7월 금통위 통방문에 위험이라는 단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퍼지고 있지만 괜찮을 것 같고 경제 성장 경로 유지될 거니까 금융 불균형 누적이 위험하니까 이 말인즉슨 가계 부채와 자산 가격의 상승세가 너무 급격하니 네. 우리는 액션 취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말씀하신 거죠. 네. 어제 또 이제 대국민 담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참 우리가 여기서 고민할 부분은 여긴 것 같아요. 네. 경기 그래
우리 실제 우리가 개개인이 받는 경기는 논외로 하고 당국들은 경기가 좋다고 한다. 주요국들 다 좋고 우리도 좋다고 하는데 왜 우리만 먼저 액션을 취하는 걸까? 이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다른 나라들 특히나 블룸버그 컨센에 의하면 가장 빠르게 액션을 취하는 국가들은 미국 연준과 영국의 영란은행이 23년도 2분기나 3분기예요. 그렇죠. 아직 2년이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음 달 또는 10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단 말입니다. 네. 저는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경기 좋은데 코로나가 끝났느냐 팬데믹이 끝났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융 불균형 한국은행법 1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이주열 총재 임기 내에 한 번은 확실한 것 같고요. 두 번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겠죠. 네. 근데 이주열 총재 임기가 3월에 끝나시고요. 2월 금통위가 금리 결정 마지막 회의인데 보통 이제 임기 마지막에는 안 해요? 안 하세요. 조정을 안 하세요. 그러면은 8월, 10월, 11월, 1월이 있겠죠. 네 번이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한 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한 번 한 다음 회의는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럼 두 번 회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진짜 남은 건 두 번 회의인데 그 두 번 회의에 금리 인상을 11월이나 1월에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인상 소수 의견 시그널이 나오지도 않고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서두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테이퍼링 신호는 주나 조금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처럼 한국은행도 계속 신호는 줄 수 있으나 금리 인상은 한 번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일 총재 임기 중에는 한 번.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저 연임이세요? 연임이 저 됐죠. 이미 8년 차세요. 4년 임기죠? 네, 4년 임기고 이미 8년 차예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번이 끝이에요? 거의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아. 물론 이제 네. 이제 들으시기 좀 언짢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그렇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의외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아 연임한 게 이번에 네. 이제 마지막에 막 이렇게 막 에이씨 이러면서 올리고 가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뭐 하시려면 하시는데 열흘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아 네. 아. 2월 마지막 주에 회의를 하고 3월 첫 주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1월 내년에 임기 전에 1월 금통위가 실질적으로 마지막이네요. 네, 맞습니다. 1월 그렇다고 봐야죠. 야, 그때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네. 그때 이미 선거전은 있잖아. 물론 이제 중앙은행이 선거 때문에 안 하는 건 안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막 이제 막 여야 막 지금은 뭐 후보가 많잖아. 네. 그때는 후보가 결정돼가지고 둘이서 뭐 막 할 텐데. 할 텐데 금리 정책을 쓴다. 야, 그것도 좀 애매하겠다. 아. 대통령 임명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한국 총재. 아유 한국은행 총재 아.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아 그럼 이제 대통령이 네. 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으로 임명하고 이제 임기가 끝나시겠구나. 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총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직함이요. 네. 에? 한국은행밖에 없어요. 원래 산업은행도 총재 쓰다가 산업은행도 은행장으로 바뀌었어요. 회장으로 바뀌었구나. 아 그래요? 네, 총재. 아 옛날에 그 당 대표들 다 총재였는데. 아 세계 태권도 총재 뺏긴 없어요. 한국은행. 아 태권도 옆에. 네. 아 거의 총재잖아. 아 그래요? 아 맞습니까? 제가 모든 운동 기구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다른 네. 것들은 다 연맹 회장인데 아. 태권도는 총재더라고 아. 저는 보니까. 아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금리 올리려고 하는 게 이 부동산 많이 지금 저 그게 이유가 좀 되는 건 거죠? 네, 속내는 부동산 때문입니다. 네,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아 허경영이 있다는. 허경영 총재. 아, 아. 아 죄송합니다. 허 총재. 총재. 네, 네 계속해 주세요. 네, 일단 직접적인 중앙은행이 자산 가격 때문에 어떤 정책 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반기에 한 번씩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걸 내고요. 이는 뭐 주요국 중앙은행들 다 발간을 합니다. 네, 이때 직접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 PIR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게 정가의 보도처럼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도 나왔습니다. 당국들이 지금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가격 고평가다. 그러니까 좀 자제해 주시라 이런 말씀 어제 이런 요지로 하셨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증시하고 비교를 했어요. 네. 증시 펀은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PIR이 좀 고평가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좀 그렇다. 아, 증시가 좋다는 얘기예요? 네. 금융안정보고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총재님도 그런 말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양대산맥이 그 곁다리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가계부채죠. 네. 뭐 가계부채 누가 작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늘어나는 건 맞는데 이거를 BIS 데이터로 다 비교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약 그 GDP 대비 가계 민간 신용 레버리지의 증가 폭이 약 18%예요. 되게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었네요. 가계랑 기업이 쓴 거죠, 부채를. 네.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데요? 다른 나라는? 일본, 프랑스, 캐나다는 20% 위아래로 좀 일본이 20% 늘었어요? 네.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늘었고요. 프랑스, 캐나다는 20% 초중반 정도로 늘었습니다. 미국은요? 미국은 10% 중반 정도로 늘었습니다. 거기는 조금 우리보다 늘었네. 네. 근데 이제 그 BIS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크레딧 투 GDP 갭이라 해서 네. 이게 뭐 늘었다가 줄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지표라는 게 네. 장기 이평선 대비로 갭이 얼마나 벌어졌느냐를 보여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취약점이 이거예요. 통화정책 정상화 직전 16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국, 미국, 독일은 네. 장기 이평선 대비 아래였습니다. 네. 그때는 민간 신용을 좀 덜 썼다라는 거죠. 장기 이평선. 근데 코로나 터지고 우리는 이렇게 플러스가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하고 독일은 우리보다는 조금 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는 것은 맞고 장기 이평선 대비 좀 벌어진 건 맞는데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리고 주택 가격 또한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죠. 네. 그건 경기 좋은 것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우리가 여러 뭐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대적인 이 경제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통화 정책에 있어서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는 거는 매우 속도감이 있어서 저는 뭐 저는 전망을 하는 입장이지만 이 사례가 10년 전에 ECB 사례와 좀 유사하지 않을까? 아, 그때 엄청 실수해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ECB가 지난주에 과거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완화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1년도 중반에 ECB가 두 번 금리를 올렸죠. 소비자 물가가 올라오니까. 그랬다가 이제 그 뒤는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리라 봅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야 디플레 압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네네. 지역이었습니다. 한국은 2010년 7월부터 11년 6월 12번의 회의 동안 5번의 금리를 올렸어요. 당시 너무 빨리 올렸었죠. 그 이후부터 1년 이후인 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은행은 경기 사이클보다 글로벌 이벤트가 터졌을 때 네. 실질 기준금리, 뭐 근원 물가를 차감한 실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국면에 있는 기간을 짧게 하고 싶어해요. 대외 요인, 외생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면은 이거를 1년 반에서 2년 이상 끌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때 18개월 정도만 실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국면에 있었고 바로 금리 인상을 올려갔거든요. 지금이 이제 13개월 차입니다. 실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달이든 10월이든 11월에 하면 한 2에서 한 4개월 정도 플러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딱 한 7, 8개월 정도 되는 거죠. 최대한 빨리 금리를 올려서 네. 외생 변수에 의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좀 정상화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는 좋은 거 아는데 다 경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섣불리 했다가 사실 좀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사견도 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 그러니까 신월 위원께서는 너무 속도감 있게 우리나라만 저 금리 올리는 거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근거가 이제 부동산에 있다 보니까 이게 기준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0.25 올린다고 해서 네. 그럼 부동산이 잡히냐?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0.25뿐만 아니라 50bp 0.5 올려도 큰 문제 뭐 가격이 잡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 안 된다고. 대출 지금 거의 안 되죠. 아. 그래서 금리랑은 뭐 큰 효과도 없을 것이다. 네. 아,
근데 왜, 그럼 그거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한국은행도. 그래서 이제 어제 총 출동하셨어요. 거의 어벤져스급으로. 경제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 이렇게 네 분이 나오셨어요. 경찰청장은 왜 나오죠? 경찰청장 이제 불법을 담합 이런 거 단속 적발하시겠다. 네. 요거 있고요. 그러니까 가계 대출이 지금 1분기 기준으로 9.5%가 늘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10% 이제 육박했지 않습니까? 10%대를 상회한 것이 2015년 3분기부터 17년 2분기. 그러니까 현 정부 출범 때까지 딱 2년이었습니다. 근데 초이노믹스가 2014년도 여름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1년 이후부터 이제 지표상 딱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만 10%를 넘었어요. 근데 현 정부는 초이노믹스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가계 부채 늘려서는 안 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9.5%라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대출이 늘어난 것은 기타 대출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다 오픈하진 않지만 기타 대출은 50% 이상이 신용 대출과 마통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주식 하려고 또 코인 하려고 빌린 거구나. 공무원도 있고 전문직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뭔가 안정성이 있는 카뱅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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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렇고 4분기 동안 늘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급감을 했죠. 왜냐 작년 연말부터 이제 대출 초이기 시작되었습니다. 네. 근데 주담대는 주택 가격과 이제 연동이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3분기 연속 늘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이게 딱 어떻게 되냐면 작년 여름부터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 정부 이후에 주택 가격의 흐름은 막 오르다가 정책 나오면은 탁 몇 개월, 3에서 6개월 정도 잠잠해집니다. 네. 그랬다가 다시 또 뭐 뽀글뽀글 올라오다가 탁 올라가고 딱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는 뭐 유동성도 있고 정책의 효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금 계속 화랑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아까 기준금리와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상관계수가 거의 없다. 네, 대출가는 있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살펴봤더니 상관계수가 0.47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근데 특히나 대출의 증가세보다 주택 매매 가격이 높았던 적이 한 06년 그때 굉장히 주택 가격 버블 세븐 얘기하고 할 때밖에 없었는데 네. 2020년과 올해는 그 대출의 증가세를 매매 가격이 넘어설 것 같아요. 작년도 거의 동일했었고 네. 올해는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과 주택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의 연관성을 끊기 위해서 이러한 금리 인상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주택 공급도 많이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어제 주 요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정책 공조를 생각하면 결국에는 하는 금리 인상을 저는 한 번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주열 총재 퇴임 전까지 네. 신호는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시장 금리에는 단기물 중심으로 계속 상방 리스크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지금도 많이 올랐어요? 어제 참 시장이 민감했습니다. 어제 그 단기물 많이 올랐어요? 대국민 담화하고 국고 3년물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그 일종의 폴리스 믹스의 구현이라고 시장에서 본 거구나. 네, 채권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 터지고 조금 내려갔던 게 어제 좀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단기 금리가 네 특히 단기 네. 쪽에 올랐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그냥 확정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열어두고 아닐 것 같으면 조금 더 이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매수세가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은 네. 금리 올리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나가기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걱정입니다. 금리 올려서 금융 불균형을 잡는 거는 취지는 좋으나 우리 경제가 그렇게 먼저 해볼 수 있을 정도로 강건한지에 대해서는 네. 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요 SK증권의 신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오시라. 아, 네네, 자주 네.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 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